시작부터 파격적이네요. 조금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연주연이 했더라고요. 팝타임이랑 이번 앨범 전곡의 멤버들 참여를 했다고 하죠. 이 하얀 배경에 춤을 추니까 예전에 페이키의 캔디랑 로얄 패밀리가 참여했던 소리가 생각이 났습니다. 왜 하얀색에 하얀색을 입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. 너무 하얀색이 하얀색이라서 정신병원 같다? 저같이 이게 눈이 안 좋은 사람들 대비가 좀 돼야 됩니다. 눈이 죽었어 그냥. 키 양의 수익이 좀 있어요. 마이백 이후로 이런 바이브는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. 아 저런 거 쳐주는 게 웬만한 수익을 못하거든요. 이 곡의 가사를 아, 가지고 요즘에 좀 말이 많죠. 뭐 선정적이다 아니다 뭐 얘기가 많은데. 아니 뭐 선정적이면 어때. 전 이거 딱 듣고 니키 미나지의 아나콘다가 너무 생각이 많이 났어요. 이게 뭔가 댄스 비디오처럼 립싱크에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춤에 좀 더 중점이 맞춰졌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올드스쿨 느낌도 좀 있네요. JYP가 들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